올해 제가 완독한 책은 145권 정도 됩니다. 올해의 책 위민 토킹이고요. 소설이 이래서 존재해야 되는구나를 알 수 있는 폭력 앞에 연대하는 여성들의 이야기인데 끈질긴 우정과 관계를 이 안에서 볼 수 있어서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그 이야기의 힘이 있어서 뽑아봤습니다. 올해 제가 완독한 책은 26권입니다. 부끄럽네요. 불타는 작품입니다. 예술가를 후원하는 개가 나오는 진짜 엉뚱하고 기발한 이야기고요. 다 읽고 나면 예술에 대해서,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아주 조금의 과학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이상한 앨리스의 여행 같은 책입니다. 추천해요. 올해 제가 완독한 책은 42권이고요. 이 두 책 사이에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다와다 역호의 작은 대리인답게 별의 어른거리는 을 뽑아봤습니다. 주인공들의 재치 넘치는 수다 사이에서 웃고 싶을 때 혼자여도 외롭지 않게 해주는 이 책을 권해드리고 싶고요. 무엇보다 6명의 친구들을 만드실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. 제가 올해 완독한 책은 82권이고요. 라디오 제조입니다. 처음에는 이라부의 치료법이 조금 황당하고 어이없게 느껴지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있거든요. 가끔은 이라부처럼 단순하게 생각하고 솔직하게 행동하는 게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이 라디오 제조와 함께 마음을 가볍게 먹어보는 것을 추천드려요. 감사합니다.